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 행동의 팩트를 체크드립니다. 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는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의 여우지. 여우지. What the fuck say? 남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 얼마나 하는지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하게. 리얼 팩트체크. 이성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얘기가 자연스럽게 성형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아, 나는 진짜 얼굴에 칼을 못 대겠어. 무서워. 그래? 마취하잖아. 아, 그래도. 야, 근데 너 진짜 쌍수 잘 됐다. 야, 너 어디서 했어? 쌍수가 잘 됐나 보지, 뭐. 암 걸리는 소리. 딱 보면 필 안 해. 이거 1단계예요. 너 쌍수 했냐 근데? 아 아니지. 아니 네. 칭찬해준 거 아니에요? 쌍수가 잘 됐다고? 네. 자 여자들끼리는 성형했다는 걸 숨기고 싶어해요? 드러내고 싶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아니 씨. 아, 저는 너 괜찮은 거 말고! 네, 저는 성형한 거에 대해서 풍경을 안 가지기 때문에. 아니 저기야. 네? 저기 말고 내가 성형했다는 거를 누구한테 들키는 것이 좋아 안 해? 설령 들키더라도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상대방 입으로 내가 성형했다는 걸 내 의도치 않게 말해줬다는 그게 짜증나는 거지. 그래? 근데 상대방은 일부러 말한 거야. 알게 하려고. 아 그걸 알고 일부러 그랬다고? 일부러. 나쁜 년이네. 근데 남자들은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신경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아니 알았다고. 그게 아닌 게 아니라고. 1단계부터 지금 넌 성형물 괜찮아 이 소리 하면 암 걸린 소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구독자분들 암 걸린 소리 들려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지금 상황은 술자리에서 이성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너 괜찮아? 술 피러 갈래? 아니 나 괜찮아 멀쩡해. 그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응 갔다 와. 아 빵 뜨거워요. 오빠 산책 나가오. 아니 나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 이런 술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술이 너무 취한 거 같은 거야. 와 야 너 어떻게 해 너 집 가야 된다며 이러면서 택시 혼자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그때 너 생각은 어땠어? 어 뭘 탔구나. 어? 뭘 탔구나. 오늘이 날이다. 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살아 이래. 응. 혼자 산대 갑자기. 응. 그거 인신매매야. 인신매매 그래? 응. 거울 봐 거울 봐 거울 봐 거울 봐. 인신매매야 꼬리친 거야. 여우짓이야 인신매매지. 오케이 넘어가 다음 문제 갑니다. 아니 패스! 살렸어. 패스! 패스! 살았어. 인신매매 미련 남아? 거울 봐 미련 남아? 짧게 얘기 아니 미련 남아? 거울 봐 다음 문제 세 번째 영상 퀴즈입니다. 귀여워 귀여운 척 하면서 라면을 그게 뭐가요 오지셔 누가 라면을 눈 땡글게 끼고 입술 쭉 대밀고 고개 빳빳이 들면서 먹어요. 그냥 혼혈일체돼서 이렇게 먹어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번째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랑 둘이 있는데 여사친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상황이에요. 오빠 우리 이따가 어린이 되고 어 오빠! 오랜만이에요. 그때 잘 들어갔어요? 어 야 오랜만이다. 잘 들어갔지. 너는? 아 저 잘 들어갔죠. 어? 오빠 여기 뭐 묻었다. 여기. 또 요럴 때 중요한 거는 남자친구의 행동. 너 연막에 봐라 이러고 먹이고 있는데 막 깡내 원펀치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 남자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받죠. 오, 우리 그때 어린이 재열 오빠 어? 오랜만이에요. 어 안녕 그 친구야. 그때 잘 들어갔어요? 아, 어 잘 들어갔지. 그 얘는. 내 여자친구. 아 오빠 잠시만 여기 뭐 묻었다. 일로 와봐요. 어 쟤는 왜 그러냐? 아, 면천에 있는데다가 쟤는 왜 그러냐? 머리를 왜 들이밀어요? 어? 일로 와봐요. 이거 시범을 보여주세요 조교님. 오케이 시범 조교 들어가. 아 그래서 오늘 어디 갈까? 어 오늘 기도 오빠. 어? 반가워요. 어 안녕. 어 그때 말했던 내 학교 후배야. 안녕하세요. 어 내 여자친구야. 아 네.
오빠 그때 잘 들어갔어요? 아 그때 우리 동아리 그때 모임 때? 어, 아 들어갔어. 그거 끝나고 술 먹었잖아요 우리. 어, 아 다 같이 술 먹었을 때? 어, 들어갔어. 그때 우리 얘기했었잖아 술 먹었다고 다 같이. 어, 그때 오빠, 같이 있었어. 여기 뭐 묻었다. 아. 어? 여기 여기 뭐. 알았어 들어가. 아 네 다음에 봐요. 연락할게요. 잘 가. 무든 내 잘못이야. 미안해. 좋네요. 근데 이거 되게 여자친구가 기분 나빠하는 내색이 보이면 절대로 여자의 편을 들면 안 돼. 여자친구의 편을 들어야 돼. 어떻게 하라고? 무든 내 잘못이야. 가장 필요한 건 여자친구에 대한 공감과 이해. 공감과 이해.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